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양산을에는 20년 경력의 프린트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그분이 재검표 현장 참관기를 올렸는데 프린트 전문가의 부정선거에 대한 견해 가운데서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한번 정리정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유익한 그런 지적입니다. 도대체 20년 경력의 프린트 전문가는 재검표 현장에서 직접 투표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런 점이 궁금하고 또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재검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정보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그분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검표 현장 결과 보고서 오전에는 전자개표가 있었습니다. 사전선거 재검표가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투표지는 모두 빳빳했으며 간혹 보이는 접은 흔적의 투표지는 낱장 접은 자국이 아닌 여러 장을 한 번에 접은 흔적이었습니다. 빳빳했다는 겁니다. 투표지는 서로 달라붙은 것들이 많은데 인쇄소에서 재단 시 끝단이 깔끔하게 잘리면서 달라붙은 형상들이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전자개표에 그냥 넣으면 급지불량이 되기 때문에 억지로 떼어넣는 것은 물론이고 급지 시에 계속 톡톡 쳐주어 급지가 잘 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제 해설을 간단하게 더하면 모두가 다 인쇄된 사전투표지, 가짜 사전투표지, 위조 사전투표지가 늘려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프린트 전문가 이야기입니다. 주된 원인은 달아붙은 용지와 투표, 구격투표용지인 평량,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100g짜리가 아닌 1제곱미터당 150g짜리 용지라서 급지 설계 구격 초과에 따른 불량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뭐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계는 구격 투표용지인 평량 100g짜리 투표지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곳에 투입된 것은 바로 150g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계가 오작동이 생긴 겁니다. 다시 프린트 전문가 이야기입니다. 전자개표기가 작동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다가가서 지금 행위가 당연한 일입니까? 제대로 된 것이라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잘 아시죠? 애쓰시네요. 제대로 된 것이란 것은 제대로 된 구격투표지라면 그렇게 애를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애써 웃어 보였다.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을. 다시 계속됩니다. 정상적인 투표지에서도 전자개표기가 저렇게 용지 걸림 현상이 잼이라고 하죠. 자주 발생한다면 제품 가치가 없는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조차도 개발 납품처에 배상 조치하고도 남을 일이었다. 프린트를 개발하면서 모두 경험해본 메커니즘이기에 뜯어보지 않아도 구성은 대충 파악 가능한 일이었으며 직접 설계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구격 초간 투표지라는 것을 알 수는 있었으나 만지지도 못하게 해서 떳떳한 주장을 못하던 때였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작년 미국 대선 부정선거 여부 재검표는 촬영된 모든 것을 다 개방하고 있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왜 투표지를 만지지도 못하게 할까? 그만큼 떳떳하지 못하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개표 중에 투표 용지 이상 증거들입니다. QR코드 하단 3분의 1 위치에 약 0.3mm 두께의 빨간색 실선이 있는 게 두 개 있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의심 상황은 아니지만 잉크 부족에 따른 색 빠짐 증상도 몇 개 있었다. 좌우 여백 틀린 것, 그러니까 기계의 메뉴에 따라서 용지 가이드는 100mm 중앙 공급 가능하도록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한 틀어짐은 일어날 수 있어도 1mm 이상 틀어짐은 일어날 수 없는데 약 3mm 이상 틀어져 있었다. 인쇄소에서 재단한 증거다, 자른 증거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가짜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가짜표를 가지고 다 갈아버렸으니까 투표함을. 다음은 기울어진 인쇄입니다. 기술적으로 앞에서 말한 좌우 여백이 틀린 항과 마찬가지로 인쇄소에서 재단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다음은 투표지 좌측 상단의 이발이 버라고 하죠. BURR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두 가지와 마찬가지로 인쇄소 재단하는 경우에 나타난 증상이다. 다음은 찢어진 것,
중앙에 접힌 투표지 끝단에 보이커팅이 되어 있었는데 칼로 잘린 흔적이었고 상하측보다도 좌우측에 그런 이상 투표지가 더 많았는데 이것을 새 것으로 바꿔치기 하지 못한 이유는 QR코드의 연속성 때문에 똑같은 표를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투표지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그것을 뺄 수가 없다는 거죠. QR코드의 연속성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했으면 그것을 폐지로 처리하고 그것만 갈아 넣었을 건데 갈아 넣을 만한 그런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그런 이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진 것을 뒷면에 테이프를 부착해서 복원시킨 것도 3개씩이나 보았고 안면 상단에 종이 테이프 일부를 부착한 것도 있었다. 기표는 원행이 아닌 럭비공 타입이 많았고 기표가 완전히 찍히지 않아서 다시 찍은 것도 아주 많았는데 이는 한 사람이 대량의 투표지에 도장을 찍는 것을 빨리 하면서 나타난 그런 형상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후에는 수개표입니다. 전자개표 가운데서도 알 수 있었던 불량표들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도 오전과 마찬가지로 투표지를 만지지도 못하게 됐고 사진 촬영도 못하게 했다. 부정 없었고 당당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바로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수개표를 하던 중에 틈을 타 준비했던 현미경으로 투표지를 잠시 보았는데 앱선 프린터와 같은 삼원색 잉크젯 출력임을 알 수 있었다. 요즘 삼원색 잉크가 없어 조작을 했더라도 사원색으로 하였을 것으로 추측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점도 고려해서 조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작했을까? 인쇄소에 인디고 등 잉크젯 방식의 출력기가 있는데 삼원색이 아닌 최소 4가지 잉크로 이루어져 있지만 삼원색 잉크만 넣으면 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앱선 프린터 같이 해상도를 360dpi에 맞춰서 출력이 가능한 일이다. 6월 23일 날 인천 재검표 시에는 용지의 평량 제곱미터당 종이의 무게 그램이 규격 초과였다는 정보가 있어서 전자저울을 준비하였던 것을 재검표 직원에게 무게 측정하겠다고 한 후에 측정했더니 규격 용지 1제곱미터당 100g을 훨씬 초과함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부장 판사님께 다가가서 투표지 측정을 부탁해서 측정할 수 있었는데 역시 규격 초과한 264g의 투표지 크기는 100mm 곱하기 154mm였다. 이것은 바로 제곱미터당 170g의 모조지를 사용한 겁니다. 부정선거인 거죠. 그렇다면 투표지 100g 중량은 154g이 정상인데 편차 4%를 훨씬 초과한 것임을 알 수가 있었다. 확실한 증거란 생각에 힘이 났다. 이때 측정하는 것을 보고 달려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항의에 부장판사는 비공식으로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변호사님과 함께 조재현 대법관을 찾아가서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고 말았다. 완벽한 부정정황인데 균형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조재현 대법관의 판단은 있을 수 없는 거부를 한 것이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에 이어서 본투표지 재검표가 시작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 방해로 저울 측정이 쉽지 않아서 준비했던 평량 100g 모조지를 100매 들고 다니다가 6번 테이블에 다가가서 법원 직원에게 비교 요청하여 책상에 놓고 높이를 비교해 보았는데 높이가 비슷했고 자리를 옮겨 또 한 번 비교해 보았는데 같은 높이였기 때문에 본 투표는 규격과 같은 평량 100g 모조지를 사용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본 투표의 당일 투표 같은 경우는 이미 넉넉하게 투표지를 준비해 놓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 투표는 굉장히 급속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다시 프린트 전문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본 투표 역시 사전 투표지와 마찬가지로 빳빳했고 바꿔치기 한 것임에 틀림이 없었는데 왜 사전 투표지만 규격 초과 용지를 사용했던 것이 의문이 들었다. 이어서 그 자리에서 법원 직원분께 기술적으로 이해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주었다. 오전에 전자개표기의 사전투표지는 용지 걸림 현상이 많았고 본투표지는 걸림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아십니까? 본투표지는 구격투표지,
제곱미터당 100g 용지를 썼기 때문이고 사전투표지는 구격을 초과한 비구격 투표지인 제곱미터당 150g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부장판사로 추정되는 분과 법원 직원 두 분은 아 그렇군요 이렇게 탄성을 질렀다. 그 대답에 나는 상당히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20년 경력의 그런 프린트 전문가가 이제 8월 23일 날 실시됐던 그런 울산지방법원에 실시했던 양산의뢰 재검표 현장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편을 흐른 것은 엄청난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그 다음에 조재현 대법관이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부정을 은폐하고 덮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전부가 거의 통을 갈아친 부정과 관련된 투표지인데 바로 조재현 대법관이 감정 목적물로 채택한 것은 19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법관을 대법관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대법관을 도대체 대법관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딱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다음에 사법단죄의 대상이 될 걸로 봅니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과 공정한 재판을 담당하지 않았던 그런 죄목으로 이 조재현 씨는 반드시 처벌돼야 된다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